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많이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금요일 날 예약된 날에 그날은 제 줌에 컴퓨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날 연결을 못하고 오늘로 네. 시간을 새로 잡았는데 오늘도 앞에 상담이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기다리게 해드렸네요.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예. 아니, 그래도 아무리 속이 좀 상하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생각도 드셨을 것 같은데, 이게 유료 상담이었다면 나를 이렇게 기다리게 했을까? 이게 무료로 공개 상담을 하는 거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찬밥 대우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속이 상했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어떠셔요? 그런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전혀 없었어요. 제가 네. 좀 너무 오바해서 생각을 했나요? 네. 그래요. 하여튼, 그래도 이렇게 계속 지금 오늘 12시에 시작한다 했는데 지금 12시 24분이네요. 아이고, 이렇게 많이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자, 그래, 이제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데 보니까 이제 사연을 미리 보내주셨대요. 네. 사연 보내주신 걸 우리 김재은 부원장이 좀 먼저 네. 읽어주고 그러고 시작하면 좋겠는데 좀 읽어주실래요? 네. 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여대생입니다. 제가 겪는 어려움은 참 복합적이지만 제 자신이 너무 싫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선 저는 19살 때 양극성 장애 2형으로 진단을 받았고, 폐쇄병동에 2달간, 그리고 추후 개방병동에 2차례 더 입원을 했던 병력이 있습니다. 현재도 약을 4년째 복용 중이죠. 그 당시의 원인은 입시에 대한 압박과 어머니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교육감상을 받을 정도로 공부도 잘하고 활동적이었는데, 고1 때 중간고사를 마친 이틀째 되던 날, 살고 있는 아파트 옥상으로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향하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학교 생활에도 어려움을 느껴 매 쉬는 시간마다 건물 밖을 나가서 공사를 하는 구석에 가서 쉬는 시간 10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고2가 되었는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어머니도 저도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학원 계단에 가방을 던질 만큼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도 컸고 집중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학기 때 처음으로 칼로 자해를 했죠. 하지만 이러한 증상들은 고2 2학기, 3학년 초반이 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졌고, 국어 내신 시험 평균 45점 가량 되는 시험에 94점을 맞는 등 최고 등수와 성적을 받았습니다. 하늘을 날아가는 것처럼 너무 들떠서 수업에 집중을 못했는데도 말입니다. 이렇게 기쁜 날들이 계속되다가 3학년 기말고사쯤에 다시 우울증이 깊게 찾아왔고 결국 입원을 했던 것입니다. 이건 짧은 제 병력이고요. 제 요즘 고민을 이제야 털어놓겠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너무 싫습니다. 제가 웃으며 수다를 하는 장면을 제 3자가 바라보는 것처럼 상상하면 그 모습이 너무 한심합니다. 남자친구와 노래방을 가서 노래를 녹음해두고 다시 들으면 노래 사이사이에 제 반응, 와, 너 대박이다 등이 들리면 그 목소리가 역겹게까지 느껴집니다. 거의 3주에서 한 달이 되었습니다. 약 3주 전인 6월 27일에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기장에 사는 게 버겁고 힘겹다. 삶의 회의가 느껴진다. 난왜 살까? 잘 살고 있는 걸까? 라고 적어두고 혼자 자취방에서 울다가 식칼과 샤프를 제 앞에 두고 마침 식물이 있기에 창문을 다 닫고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자해를 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심하게는 하지 않기에 큰 상처는 없었지만 거의 1년이 넘게 안 하던 자해를 다시 살짝 했습니다. 양말로 가려지게 발목에 선네 개를 그었고, 세개 정도는 살짝 갈색으로 흉터가 났습니다. 학교 학생 상담 센터에서는 울면서 손톱으로 팔등을 계속 긁다가
살갗이 살짝 벗겨졌습니다. 왜제 자신이 이렇게나 한심하게 보이고 못나 보여서 괴로울까요? 남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제가 정작 자신에게는 그러지 못하는 그 모습마저 싫네요. 요즘은 삶의 의미를 못 느끼겠습니다. 제가 살아야 할 이유는 가족과 남자친구뿐입니다. 이 이유라도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겠죠? 제가 저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여기까지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래 하여튼 사연을 보내주셔서 잘 들어봤고요. 본인 이야기를 조금만 덧붙여 주실래요? 어떤가요?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은 좀 휴식도 취하고 방학이라서 휴식도 취하고 있는 시간이라서 좀 자기 혐오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그랬네요. 사연을 보낼 때하고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차이가 날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은 저 사연을 보낼 때보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그 이야기네요. 네. 휴식을 취하고 있다 했는데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어떤가요? 제가 원래는 이제 육지에서 생활을 했었는데, 육지에서 대학 생활을 했는데, 육지에서 대학 생활하고, 국가 근로도 하고, 알바도 하면서 주 7일을 일하다가,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본가로 내려와서, 지금 그냥 요양하고 있어가지고. 아, 육지에서 대학 생활을 했다, 뭐, 이런 표현을 보니까 사시는 데는 육지가 아니고 서민 모양이네요. 네. 그러네요. 그, 대학은 지금 대학 몇 학년이죠? 3학년입니다. 3학년. 그 대학을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갔나요? 아니면 네, 제가 원하는 대학교 갔습니다. 어떤가요? 성적이 그래도 잘 나와서 원하는 대학에 갔었네요. 그 학과는 무슨 과예요? 학과도 원하는 과인가요? 네, 원하는 겁니다. 원하는 과고 대강 어느 계열 있죠? 학과가 뭐 사회과학대학교입니다. 아 사회과학대학이시구나. 그러네요. 그래 대학이나 학과에는 본인이 만족하는 거네요. 네.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갔고 그 대학 생활은 어땠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본인이 조금 힘들어했던 것 같은데. 네. 대학 들어가서는 어땠나요? 1학년, 2학년 보내는 게. 1학년은 제가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아예 안 갔고요. 그래서 비대면 수업 해버려서 안 갔고, 이제 정작 제대로 한 거는 이제 2학년 때부터였는데, MT도 가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했는데 정작 정말 친한 친구로서는 남자친구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대학에서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왔죠?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쭉 성적을 한번 쭉 대강 읊어볼 수 있나요? 어느 네, 정도인가요? 그것도 좀 이제 폭이 좀 있어요. 1학년 그러니까. 1학기 때는 4.44 나왔고요. 어이구, 4.43은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잘했네. 네, 근데 1학년 2학기 때는 3.27이 나왔고요. 3.27. 그다음에 2학년 2학기 때가 4.2인가 나왔고요. 3학년 1학기 때 이제 총으로 해서 3.98이에요, 아무튼 지금. 3.98, 오케이. 성적에 기복이 조금 있네요. 네, 기복이 있어요. 아, 잘할 때는 엄청나게 잘하네. 1학년 2학기 때가 성적이 조금 덜 나왔었는데, 네. 이때가 조금 본인이 조금 힘들었나요? 네, 어땠나요? 맞아요. 힘들었어요. 울기가 찾아와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울기가 어떻게 찾아왔죠? 그냥 계속 울기만 하고 계속, 네, 집중력도 안 좋아지고 계속 잠만 자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었네요. 자, 이제 보면은, 내가 볼 때에, 아까 그 사연에서 보니까 고3 초에, 고3 1학 네. 초에 국어 성적이 94점인가 뭐 나올 정도로 네. 완전히 그 고3 초에가 엄청 좋았던 시기인 것 같고, 네. 공부가 엄청 잘 됐던 시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대학교 1학년 1학기 처음 들어가서 엄청 공부가 잘 됐던 것 같으네요. 4.44라는 거 보니까. 네. 네. 이때가 이 양극성장애 2형이라 했는데, 이때가 경조증 시기였던 것 같거든요. 고3 초에 하고,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 하고.
맞나요? 어떤가요? 본인 생각에?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는 경조증이 확실하고요. 대학교 1학년 때는 경조증까지는 아니었던 것 경조증까지는 아니었는데 아무튼 확실한 건 우울 시기는 아니었네요. 같아요. 네네. 대학 생활은 기숙사에서 하나요? 아니면 자취하나요? 자취합니다. 처음부터 자취하고 있어요. 네. 자취하니까 어떻던가요? 집에서 처음 떨어져서 생활해 봤을 텐데. 아, 근데 제가 조금 아프니까 어머니가 같이 올라와서 살기도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같이 있었어요? 대학교 1학년 2학기부터 2학기부터? 아마 거의, 지금까지? 네, 지금까지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본가랑 그 육지랑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요?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에는 공부를 잘했는데, 1학년 네. 2학기 가서 성적이 떨어지고 우울해하니까 그때부터 엄마가 옆에 와서 계시면서 지금까지는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네. 본인이 혼자 살 때가 좋았어요? 엄마하고 같이 살 때가 좋아요? 저는 혼자요. 혼자 있는 게 본인은 더 좋은 거네요. 네. 그게 그렇게 나도 짐작이 되는 게 본인이 사연에서 보면은 그 무렵에 고등학교 다닐 때 입시 압박감이 있었고, 그다음에 어머니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했거든요. 네. 엄마가 보통 푸근한 존재여야 좋을 텐데, 엄마가 본인한테 당시에는 엄청 두려운 존재였던가 봐요. 네, 저는 엄마가 들어오는 그 현관문 소리도 너무 무서웠어요. 무서웠어요. 지금은. 네. 지금도 연락이 오면, 엄마한테 전화가 오면 좀 무서워요. 엄마는 무서운 존재네요. 보자, 지금 아빠 계실 거고. 네. 아빠는 어떤 일 하셔요? 아빠는 이제 그림 그리세요. 아빠는 그림 그리시고, 엄마는 어떤 일 하셔요? 엄마는 이제 방과후 돌봄도 하고 유치원 돌봄도 하고 계세요. 방과후 돌봄 대신 돌봄 돌봄하고 있고, 본인 형제가는 어떻게 오빠 되세요? 있어요, 오빠. 형제가는 오빠가 있고, 네. 몇살 차이에요, 오빠하고? 2살 차입니다. 9살 차이고, 오빠하고 사이는 좋아요? 네, 오빠하고 사이는 괜찮아요. 사이는 괜찮고, 지금 아빠에 대한 본인의 느낌은 어떤가요? 아빠에 대한 느낌은 좋진 않습니다. 좋지 않다는 게 어떤 거죠?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실래요? 조금 이기적인 면이 있는 것 좀더 자세히. 어떤 점이 이기적이에요? 같아요. 아빠는 이제 그림을 그리느라고 뭐 저희가 어렸을 때 병원에 갔다 오면 괜찮냐 말 한마디 안 물어보셨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엄마는 일 가고 아빠가 저한테 머리를 감겨줬어야 됐는데 이제 머리에 이가 생길 정도로 머리를 안 감겨주셔가지고 그 정도로 좀 자기 생활이 좀더 우선이었던 것 그러네요. 자녀분이라든지에는 애들한테는 좀 무관심하고 같아요. 네. 자기 그림 그리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네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머님이 일을 해서 경제적으로 살았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아빠가 그림 그리시면서 돈을 크게 못 벌으셨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아요. 학원을 운영하기도 했고, 이마트, 뭐, 문화강사로도 하기도 했는데, 네, 그래도 어머니가 좀더 경제적으로 더 하셨어요. 그러네요. 아빠는 그렇다고 해서 아빠가 뭐좀 강압적이거나 무섭거나 아빠는 그러진 않았던 것 같은데 약간 네, 맞아요. 관심한 존재, 네, 맞아요. 거리가 먼 존재, 네. 거리가 멀고 자식들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싶어서 서운하긴 하지만 아빠가 무섭거나 그러진 않네요. 네. 엄마는 근데 무섭다. 네. 엄마가 무섭다는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 보실래요? 어떻게 무서워요? 저는 엄마한테 한 번도 대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 이유가 저는 어렸을 때 엄마가 두명 있는 줄 알았어요. 하나는 착한 엄마, 하나는 나쁜 엄마. 그랬네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엄마가 좀 예민해지시면, 바로 이제 전화로도 친구들 있는 앞에서 바로 저는 혼내시고, 그리고, 친구들 앞에서도 그냥 예전에 제가 수학 문제 2개밖에 안 틀렸는데도 그냥 친구들 앞에서 예전에 제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크게 욕하시고 막 그랬었어가지고
저는 이유 왜 혼나야 될지 모르는 것들에서도 아직도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엄마는 화나면 막 소리 지르고, 때로는 펑펑 울고, 막 그렇게 감정을 격하게 표현하시는 분이신가 보네요. 격하게까지는 아니에요. 격하게까지는 아닌데, 네. 아무튼, 소리 지르고, 울고, 뭐 이런 방식, 남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관계없이 본 감정을 막 표출하는 스타일? 그것까지는 아닌 것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같아요. 네. 오케이. 아무튼, 착한 엄마가 있는 거 있고, 나쁜 엄마가 있는지 알았다. 라고 했는데, 엄마가 수시로 나쁜 엄마로 모두가 바뀌나요? 네, 바뀌었었어요. 얼마만 어렸을 때. 바뀌었어요? 응? 어렸을 때? 네, 어렸을 때는 저도 엄마 기분을 제가 눈을 뜨서 하는 일이 눈치 보는 거였어요. 엄마 기분이 어떤지.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어린 애 입장에서는 계속 눈치가 보이죠. 엄마의 기분 상태에 따라서 엄마가 나한테 잘해줬다가 어떤 때는 또 매정하게, 매섭게 대했다가 이렇게 되면 눈치가 보이죠. 엄마가 엄마한테 맞기도 했나요? 아니, 엄마가 때리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비교하지도 않으셨고. 때리거나, 어? 비교하지도 않으셨고. 아, 비교하지 않고 때리지 않고. 그건 그래도 엄마가 잘하신 거네요. 네. 그러네요. 그래, 이제, 엄마가 여전히 엄마에 대한 느낌은 무섭다. 네. 무섭다. 또 어떤 느낌들이 있어요? 엄마에 대한 느낌. 원망스럽다. 원망스럽다. 그것도 좀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래요? 엄마가 어떻게 원망스러워요? 만약에 제가 어렸을 때덜 혼났다면 더 주체적으로 제 삶을 살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그때 좀 정말 어이없는 걸로 혼났던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샤워를 오래 한다고 혼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샤워를 정말 짧게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런 하나하나에 되게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 계속 다 개입을 받고 좀 그렇다 보니까 그게 아직까지도 삶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좀 원망스러워요. 그러네요. 이 엄마한테 대해서 화나고 속상하고 엄마 때문에 놀라고 충격받고 했던 거다 꺼내서 적으려면 뭐 100개, 200개, 300개 수도 없이 사건이 나오겠네요. 네. 그러네. 최근에도 엄마 때문에 되게 속상했다, 실망스러웠다 그런 적이 있었나요? 엄마가 2월 달에 동반 자살을 하자고 하셨었어요. 심각한 이야기였네. 좀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래요? 2월 달에 제가 정말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폐쇄병동에 다시 입원을 할지, 근데 개방병동엔 입원을 할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폐쇄병동에 입원을 하려고 하니까, 엄마가 좀 어떤 막 속상하셔서 그러셨겠지만 그래도 동반 자살을 하자고 그럴 거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때가 제일 안 잊혀져요. 그때 본인 충격 먹었겠네요. 충격받았죠. 엄마의 정확한 표현이 어떤 표현이었어요? 저도 동반 자살 네 글자밖에 기억이 안 나요. 동반 자살, 엄마가 흔히는 갖다가 니하고 나하고 같이 죽자,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엄마는 동반 자살이라는 표현을 쓰셨네. 네. 그 말을 들었을 때 본인의 심정, 느낌, 본인의 당시에 그걸 한번 묘사를 한번 해볼래요? 처음에는 놀랐죠. 처음엔 놀랐는데, 그 뒤로는 배신감이 느껴지고, 그 다음은 화가 나고, 그 다음은 그냥 체념이었어요. 그랬네요. 그래서 지난 2월에 그때 결과적으로 입원을 했나요? 어떻게 됐죠? 입원을 안 했어요. 입원 안 하고, 네, 그냥 약물로 이제 잘 버텼어요. 약물로 넘어갔고, 네. 그랬네요. 입원은 그러면 지금까지 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없나요? 세번 폐쇄병동 한 번, 개방병동 두 번이요. 아, 폐쇄병동 한 번, 개방병동 두 번. 이번에 대한 본인의 느낌과 그건 어떤가요? 폐쇄병동에는 한 번이면 족합니다. 한 번으로 좋게요. 두 네. 번 다시 폐쇄병동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폐쇄병동에 얼마나 있었어요, 두 그때? 달 있었어요. 2달?
그때가 몇 학년 때였죠? 고3 때요. 고3? 네. 고3 기말고사 무렵이었나? 네, 기말고사 무렵이요. 6월 20일부터. 고3 1학기 기말고사 무렵. 네. 아, 그러니까 그 전에 공부가 너무너무 잘 되다가 공부가 안 되면서 6월 한 20일경부터 시작해서 7월, 8월 여름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입원했었네요. 그 입원했을 때 대학병원에 입원했나요? 어디 입원했죠? 네, 대학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원 생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표현해 줄래요? 입원했으니 들어가서 처음 느낌이나 어떻던가요?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왜냐면 그 안에서 규칙만 지키면 너무 자유롭고 세상과 단절이 되니까 제가 고3이라는 사실도 잠깐 있게 해주고 그래서 되게 살만 났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 증상을 가진 분들을 뵈면 좀 새롭기도 했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자해를 하고 또뭐 자살 시도를 하고 그럴 때마다 안전방이라는 곳에 가서 반성문 같은 걸 써야 되는데 그래요. 반성문 썼어요. 그런 비슷한 걸 썼어요. 다시는 뭐 하지 않겠다. 만약 하게 되면 내가 누굴 부르겠다. 이런 걸 썼는데. 근데 오히려 거기는 이어폰도 허용이 됐고, 줄이는 이어폰도 허용이 됐고, 샤프도 허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더 자해를 더 많이 해버리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그리고 생각보다 허점이 많았던 게, 저는 프로그램을 안 하고 너무 우울해서 있었는데, 엄마가 전화 왔을 때는 제가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 저제 상태는 확인도 안 하고 바로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실망스러운 면도 많이 있었어요. 그랬네요. 그러면 지금 여전히 이용하고 있는 병원은 그 대학병원을 여전히 네, 이용하고 맞습니다. 있는 네. 건가요? 하여튼 그 병원 생활 자체는 매우 실망스러웠지만 그래도 주치의 선생님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거나 그러진 않았던 모양이네요. 네, 주치의 선생님을 좋아했었어요. 제가 좀 많이 잘 따랐었어요. 따라서 지금도 주치의 선생님을 좋아해요? 지금은 주치의 선생님이 안 보시고 다른 교수님이 저를 보세요. 아, 외래진료 갈 때. 바뀌었구나. 네. 외래진료가 갈 때. 아, 그때 입원해 있을 때 주치의하고 외래진료 때 주치의가 다른 모양이네요. 네. 왜냐면 그때는 이제 주치의 선생님이 레지던트 1년차밖에 아니었어가지고 외래진료를 안 하신다 하셔서. 그랬구나. 그러면 그때 당시에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을 때에는 하여튼 병원 입원 자체는 별로였는데 주치의 선생님은 그래도 좋았다, 괜찮았다, 그거네요. 폐쇄병동 생활이 경험으로서는 좋은 경험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냥 이런 거구나라고 한번 경험해본 거로는, 그걸 알게 된 거는 좋은데, 두번 다시 네, 들어가고 지는 싶지는 않다. 않다. 네. 특히 어떤 점 때문에 두번 다시 안 들어가고 싶어요? 좀 프로그램이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전혀 뭐 정신 건강이랑 필요 없는 필요 프로그램들을 막 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끼리 토의를 하라 그러면 뭐 건강한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될까 이런 것도 10분 만에 10명이서 그냥 토의가 끝나버리고 해서 그냥 정말 그냥 그 어디 올리기 위한 자료를 올리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만 프로그램을 해버리니까 시간 낭비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랬네요. 그렇더라고요. 그랬네요. 이후에 개방병동에 두번 입원했다 했잖아요. 네. 개방병동 입원은 얼마 동안 했나요? 3주, 한 3주, 둘다 3주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둘다 3주 정도. 개방병동 입원은 언제 했던 거죠? 대학 네, 대학교 들어가서요. 대학교 1학년 때 했던 것 같아요. 1학년 언제쯤? 그때 2학기 때좀 네, 힘들다 1학년 2학기 때. 1학년 2학기 때. 그 제가 1학년 1학기 하고 1학년 2학기 휴학을 했어요. 20살 때. 네, 그래서 20살 2학기 때. 20살 때 했어요. 20살 막바지쯤에. 그렇구나. 2학기 다니다가 힘들어서 휴학했었고, 그리고 개방병동 입원하고 그랬구나. 네. 그 다음에 또 뒤에 3주 개방병동에 한번더 입원했는 건 언제예요? 언제냐면 약을 고치려고 약을 바꾸려고 입원을 했었는데 아, 약 바꾸려고. 네, 입원을 했었는데 그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언제였는지 한 21살 때였던 것 같아요. 그건 정확히 기억은 안 나고. 오케이. 이 개방병동 입원 경험은 어땠어요? 본인 입장에서? 저는 솔직히 보호병동보다는 개방병동이 훨씬 좋았어요. 그랬네요. 상대적으로 좋았던 점이 어떤 점이 특히나 좋았죠? 근데. 거기 그
폐쇄병동이 뭐 단절해준다는 건 좋지만 그것도 제 생각에는 한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한순간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잠깐에 머물 수 있는 장소에 그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방병동은 그래도 그거에 비해서 인터넷도 사용이 되고 외래랑 좀 소통이 되니까 그래서 좀 쉬면서도 소통도 하고 이렇게 이게 이 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렇다면 이제 본인은 이제 이후로도 쭉 지내면서 혹시 감당하기 힘든 어떤 그런 우울식이라든지 감당하기 힘든 시기에는 개방병동은 또 다시 이용할 의사가 있다. 네, 있습니다. 그러네요. 약을 본인이 지금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본인이 혹시 기억하나요? 푸에타핀이랑요. 어? 푸에타핀. 아, 쿠에타핀. 그다음에 쿠에타핀. 또. 아빌리파이랑 아빌리파이. 그다음에 산산 리튬이요, 리튬. 리튬. 네, 그 정도 기억나요. 하고 저도 그 기억나요. 폭발 때 로라반정. 노라반정. 네, 이 정도 기억나요. 각각 용량을 어느 정도 먹는지 혹시 기억하나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모르겠고, 오케이. 구에타핀, 아빌리파이, 리튬, 노라반정. 약의 알수로는 구에타핀 하루에 몇 알? 전부, 이거 전부 합쳐서 열 알 정도 먹어요. 10알 정도. 이거 전부 합쳐서 10알 정도면 매번 먹을 때마다 좀 부담스럽겠는데? 어떤가요? 아침이랑 저녁만 먹는데, 그래도 좀 솔직히 좀 그만 먹고 싶긴 해요. 아침에 몇 알, 저녁에 몇알 먹어요? 5달, 5달? 5달. 오케이. 아침, 저녁으로 나눠 먹어서 조금은 낫긴 낫네. 한꺼번에 열알 먹으려면 진짜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그만 먹고 싶다 했잖아요. 조금 더 네. 느낌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 주실래요? 어떤가요? 가끔씩 약을 다 던져버리고 던져버리고 싶어요. 싶어요. 네. 약 먹어서 본인이 혹시, 약 먹으니까 이런 점이 좋다라고 느끼는 점이 있나요? 좋다고 느끼는 건 확실히 기분이 안정되는 건 맞는데요. 약을 먹으니까 계속 졸리고 기억력도 안 좋아지고 집중력도 안 좋아지고 계속 무기력하고 계속 그런 게 있어가지고 얼른 좀 약을 줄이고 싶어요. 그렇구나. 확실히 기분이 안정이 된다는 걸 느낀다는 거는 어떤 거죠?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약을 안 먹어본 적은 없긴 한데요. 그게 없으면 제가, 우울기로 빠질 것 같아서 그게 좀 두려워요. 그러네. 본인은 경조증 시기가 있고 우울 시기가 있었는데 우울 네. 시기가 두려운 거네요. 빠질까 봐. 그것도 두렵고 경조증도 두려워요. 왜냐면 제가 어떤 말을 해서 어떤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해서 일을 벌려놓을지 모르니까 둘다 너무 조심스럽고 좀 외줄타기 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요? 경조증 시기에 본인이 뭐좀 잘못해서 후회가 됐던 일도 있나요? 심한 건 아닌데요. 돈을 좀 많이 써요. 돈을 많이 써요. 어느 정도나 썼어요, 그 무렵에. 제가 대학 좀 아직 알바 중이라서 돈이 많은 적이 아니라서 금액은 클지 아닌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제일 큰 금액이었거든요. 저한테는 옷 사지도 않으면서 친한 동생한테 옷 사주겠다고 막 거의 4, 5만 원 쓰고 친구들한테 밥을 쏘겠다고 하면서 또 5만 원 쓰고 이렇게 막 썼었어요. 그랬네요. 큰 액수는 아닌데, 한 몇십, 5만 원씩, 뭐 그런 정도. 네. 다 합해도 한 달에 뭐한 몇십만 원 정도인데, 네. 평소에는 안 쓰던 돈을 쓰는 거네요. 네. 그렇게 돈을 썼는 시기는 언제예요? 그때가? 대학 1학년 때? 경조증은 언제였지?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대학 2학년 때? 네. 언제였지? 하고 묻는 거 보니까 옆에 엄마가 계시나요? 네, 있어요. 아, 엄마 계시는구나.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인사드려도 될까요? 인사하셔도 됩니다. 애가 옆에 이사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제가, 그러네요. 네, 저기, 애가 불편하면 가겠다 해도, 아, 괜찮다고 옆에 앉으라고 해서, 이제 하는데, 예. 얘기할 때 약간 제가 기억하는 거랑 좀 이제 그 입원했던 거랑 이런 게좀 틀린 게 있긴 있어요. 그래도 대충 좀 맞아서 그냥, 예. 그냥, 그렇죠. 오늘 상담은 어차피
따님이 하는 상담이니까 어머니 네. 생각에 뭐 조금 저건 내 기억하고 좀 다른데 싶어도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되고 네. 또내 생각하고 좀 다른데 싶어도 내버려 두시면 되고요. 네. 오늘 상담 따님이 편안하게 네. 상담할 수 있게 그냥 아마 따님 마음에는 엄마가 옆에 계시면 본인이 좀더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할 수 있겠다 싶어서 엄마 보고 옆에 있어 달라라고 했던 것 네. 같으니까 고려해 주시면 되고 어머님께서 혹시 이제 나도 공개 상담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네. 상담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싶으면 어머님께서 따로 상담 신청을 해 주시면 돼요. 아, 네, 감사합니다. 뭐 네. 공개 상담으로 신청을 하셔도 되고 또는 뭐 그냥 전화 상담으로 신청하셔도 되고 네. 어머님께서 이건 뭐 다른 사람들 따님을 포함해서 누구나 다내 상담 내용을 들어도 된다면 공개 상담으로 신청해 주시고 따님이라면 안 들었으면 싶고 따로 의논하고 싶으시면 그냥 전화 상담으로 해 주시면 돼요. 어머님께서 공개 상담 신청하셨습니다. 아, 신청하셨어요. 예. 잘하셨네.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다음에 또 네, 어머님 이야기는 감사합니다. 제가 어머님 이야기는 다음에 들어볼게요. 네, 아,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따님 이야기 듣는데 일단 집중을 할게요. 네. 그래서 따님 기억에는 우리 본인 기억에는 본인이 경조증이 몇번 왔었나요, 지금까지? 한세번온것 같아요. 세번 정도. 그러니까 경조증이 왔던 시기 처음 왔던 게 고3 때 초에 네. 왔고 그다음 두 번째 왔던 게 2학년 때, 대학교 2학년 때 처음. 대학교 2학년 때 왔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왔던 게 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정확히 기억 안 나고 아무튼 세 번쯤 왔던 것 같다. 그다음에 우울은 몇 번쯤 왔던 것 같아요? 우울은 꽤 여러 번 왔어요. 한 고1 때부터 한번 왔었어요. 고1 때 크게 왔었고, 고1 때 크게 왔었고, 고2학년 1학기 때도 왔었고, 고3 이제 올라가서부터, 고3 4월 때부터 계속 있었고, 그리고 나와서, 회사병 들어갔다 나가서 잘 지내다가, 이제 제가 대학교 다니다가도 2학년 때그 한번 제가 공황장애 때문에 수업을 못 들어간 적이 있어요, 대학교 때. 대면 수업을 그랬네요. 다시 시작하면서. 그래서 그때도 우울이 좀 왔었었던 것 그랬네요. 기간으로 따지자면, 같아요. 네. 경조증이 올 때는 평균 어느 정도 가나요? 고3 때 경조증 와서는 한두 달? 얼마 갔었죠? 네. 근데 그 제가 보기에는 그 경조증이 유지되는 그 시간이 좀 짧아진 것 같기는 해요. 요즘에, 전에보다. 네. 처음에는 한두달 됐던 것 같은데 짧아졌다는 건 요번에는 한달 안에 지나갔다 뭐 이런 이야기인가요? 네, 맞아요. 경조증은 짧아졌고 네. 우울 기간은 어떤가요? 고1 때 처음 왔을 때 얼마 동안 기간이 갔나요? 고1 때 처음 왔을 때는 이제 보통 거의 몇 개월 했죠? 얼마? 몇 개월 동안 했어서 한, 몇 개월? 네, 몇 개월 정도 몇 했었어요. 개월? 고2 때? 고2 1학기 때 이제 한 2개월? 2, 3개월? 3개월, 고3 때는 고3 때는 언제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갑자기 살이 빠지면서 그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랬네. 대학교 2학년 때는 어느 정도 갔어요? 그때는 제가 몇 주긴 하거든요. 몇 주인데, 다행히 그때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좀 학교 다닐 힘이 생겨서. 빨리 끝났네요. 네.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빨리 끝났고. 그래 따지면 거의 지금 보면 한 1년에 한번 정도 우울은 오고 있고, 조증은 한 2년에 한 번? 경조증은 오고 있고, 그런 것 같으네요. 그래요. 그래서 본인은 하여튼 이 기복이 올까봐 두렵다라고 이야기했고, 본인이 오늘 그 사연에서 보내준 나 자신이 너무 싫다. 네. 이거는 제가 볼 때에 우울 시기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우울 시기가 아니고는 괜찮지 않나요? 근데 이게 습관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조금만 스트레스 받아도 바로 자해 생각이 좀 나가지고, 그것도 좀 문제인 것 자해 생각이.
그 자해하는 심리는 어떤 거라고 생각이 되나요?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가 자해하는 이유? 답답해서 미칠 때풀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풀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다. 답답하고 뭐 한데 뭔가 기분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는 거네요. 네. 요즘 애들이 요새 애들은 자해를 꽤 많이 하지 않나요? 맞아요. 꽤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답답할 때 정말 어떻게 해소할 무슨 마땅한 방법이 없나 봐요. 그러다 네. 보니까 요새는 자해를 하면 일시적으로 기분이 나아진다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본인이 자꾸 자해 충동이 일어나서 이것도 힘들다. 그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내가 이야기할 때 우울 시기에 들어갔을 때 사실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보면 이제 우울 시기가 되면은 자기가 너무너무 싫다라고 하니까 우울 시기에 되면 자기가 자기를 지금 공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내가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라고 했는데, 당연한 이야기인데, 지금 요거를 구분해서, 항상 본인이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항상 자기가 자기를 미워하고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네. 우울 시기에 본인이 자기를 미워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요 이야기예요. 네. 이걸 구분하는 게 일단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울 시기 우리가 자해의 유혹에 빠지는 것처럼 자해의 충동이 올라오고 유혹이 올라오는 것처럼 우울 시기가 되면 일단 먼저 오는 게 자기 자신을 공격하고 싶은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올라온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거 자기가 자기를 자해하는 신체적으로 자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요거 정신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자해하는 거예요. 네. 일단 요거를 먼저 알고 지나가야 되고, 지금 우울 이야기 잠깐 하다 말고, 하나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야 될게 있는데, 엄마가 무섭다 했잖아요. 네. 엄마가 무섭다 했고, 또 엄마하고 같이 사는 것보다는 본인 입장에서는 혼자 사는 게 좋다 했고, 네.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엄마하고 무서운 감정, 이거가 풀려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제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담을 할 기회가 있다든지 하면은 이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많이 털어놔야 돼요. 엄마한테 무서웠던 기억들을 생각나는 대로 이거 다 끄집어내야 돼요. 이거 글로 쓸수 있으면 다 글로 써서 끄집어내야 돼요. 이거 우리 못 박힌 거하고 똑같거든요. 못 하나하나 뽑아내는 것처럼 이거 뽑아내야지 돼요. 이게 네. 그래서 내가 내 동영상을 많이 봤는지 모르지만 내 동영상을 보면 내가 자기 노출해야 된다. 마음속에 비밀이 있으면 안 된다. 다 네. 꺼내서 표현해야 된다 이야기인데 자기 노출, 자기 표현 이거 다 같은 말이거든요. 네. 내 속마음에 들어있는 거를 다 꺼내서 표현해야 된다. 이야기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 잘 들어주는 사람한테 그거를 다 끄집어내야지 되고, 그래서 상담자가 잘 들어주면 상담자한테 이거 다 이야기 끄집어내야지 된다. 그 다음에 또 엄마가, 만약에 당사자인 엄마가 잘 들어줄 것 같으면 엄마한테 이야기 다 끄집어내야 된다. 네.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막 끄집어내면서 화도 내고 소리도 지르고 울기도 하고, 원망하고 하면서 끄집어내겠죠.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입 다물고 있는 것보다는 끄집어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옆에 어머님께서 계시다니까 뭐 듣고 계시겠지만 어머님께서도 따님이 원망하고 이거 다막 속상한 이야기, 옛날 지나가는 이야기 가지고 막 이야기하면 어머님께서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잘 받아주셔야 돼요. 따님 마음속에 있는 어머님에 대해서 무서웠던 기억, 원망스러운 기억, 이거 다, 못 박힌 거, 이거 다 뽑아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들어주셔야 돼요. 일단은 반박하지 말고. 우리 흔히 부모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거든요. 내가 그때 그 무렵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하는 이 억울함이 있지만 그 억울한 마음 잠시 옆으로 비켜두고 지가 저렇게 저게 상처가 됐다는 데 들어주지 하고 내가 이거 고름 뽑아주듯이 제가 그래 비유를 고름 짜준다 하잖아요. 고름 짜주듯이 쭉쭉 짜줘야 되는데 그건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어머님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이거를 들어주셔야 돼요. 들어주셔야 되고 그다음 따님이 본인은 엄마하고 같이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게 좋다라고 한다면은 이후에 이 점도 이제 어머니께서는 현실적으로 따님이 지금 혼자 지금 자꾸 우울증도 오고 이게 반복이 되고 하니까 또약 챙겨 먹는 문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걱정이 되니까 지금 왔다 갔다 하면 따님을 챙겨주시는 것 같은데 가능하면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주는 게 사실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바람직하죠. 바람직한데. 이런 부분은 나중에 어머님하고 제가 의논할 때 되면은 더 자세히, 그때 상담할 때더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우울 기간 이야기를 하다 말고 갑자기 지금 어머님, 무서웠던 어머님과의 관계 이야기를 갑자기 제가 꺼낸 이유가 뭐냐면 이게 밀접하게 서로 관련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울 기간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이 공격하는 게 뭐하고 관계가 있느냐 하면 사실은 안에 화가 나 있거든요. 안에 엄마한테도 화가 나 있고 자기한테도 자기 본인한테도 화가 나 있는데 이 화가 나 있는 게 이게 뽑아지지 않으면 안에 화가 잔뜩 마음속에 차 있는데 이게 엄마에 대한 화도 있고 본인 자신에 대한 화도 있거든요. 근데 이 화가 밖으로 말로 표현이 되고 또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고 해서 이게 화가 걷어지면 엄마를 공격하는 것도 줄어들고 자기를 공격하는 것도 줄어드는데 이게 이 화가 잔뜩 있는데 이게 화가 갈 방향이 없으면 특히나 어머님한테 원망스러운데 이걸 받아주는 사람이 없다. 엄마가 안 받아준다. 이래 되면 이 화가 엄마한테 화난 것까지 전부 다 자기한테로 가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자기 자신이 화가 나 있으면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자기가 더 화가 나거든요. 이렇게까지 뭔가를 쩔쩔매고 있는 이 자기를 용서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까지 무력하고 무기력한 자기가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본인한테 가거든요. 그래서 우울 기간에 지금 본인이 1차적으로 지금 당장 바꿔야 되는 게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이거를 바꿔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머님께서 따님이 엄마를 공격할 수 있게 허용해주면 그러니까 엄마한테 마음껏 원망하고 엄마를 비난하고 속상한 이야기하고 말하다 말고 중간에 울고 막 소리 지르고 하는 이거를 실컷 그래 알았다고 허용해주고 어머니께서 이걸 잘 받아주시면 평소에 그래서 어머님한테 화가 났던 이 어머니께서 이걸 화를 아까 고름 짜준다 했는데 어머님께서 잘 받아줘서 이거를 쭉쭉 짜주면 이 고름을 화라고 하는 이 고름을 쭉쭉 짜주면 본인이 우울 기간에 들어갔을 때에 본인이 본인한테 화를 내는 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받아주십사 지금 그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에게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 스스로를 공격하지 않으려고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은 본인 안에 이 화, 분노를 본인이 잘 인식해서 평상시에 그러니까 우울 기간 들어가지 않았을 때 평상시에 이거를 자꾸 털어내는 거를 해야지 돼요. 엄마한테 원망스러운 건 엄마한테 털어내야 되고, 또 친구 관계에서 좀 서운하고 한 것도 친구들한테 바로바로 이야기를 자꾸 해야 되고, 그래서 평상시에 이거를 자꾸 털어내는 작업을 하면, 그러면 우울 기간에 들어갔을 때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것도 줄어든다는 거예요. 네, 제 이야기를 이해했나요? 그리고 제가 그러면 예. 가끔씩 길 가다가도 유리 그릇을 막 벽에다 던져서 깨뜨리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예. 그것 또한 화와 관련된 건가요? 당연히 안에 화가 있는데
화를 지금 풀 길이 없어서 절절 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유리그릇을 집어 던지고 싶은 충동이 올라오는 것이고, 아까 이야기했던 자해, 신체적인 자해 칼로 긋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화가 올라오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 몸에 자해를 하는 거예요. 나 본인 안에 지금 화가 있어요. 화가. 이 화를 풀어야지 돼요. 그 화를 푸는 방법은 화를 안에 있으면서는 이 화가 안 풀려요. 화를 풀려고 하면 한편으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로써 털어놓는. 이게, 그래서 이게 해소가 돼야지 돼요. 말로써 끄집어내야지 돼요. 끄집어내는데 화를 내란 소리가 아니라 그 화와 관련된 기억을 자꾸 끄집어내야 돼요. 옛날에 고주알, 매주알. 정말 치사하게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화가 났단 말이야 싶은 이야기도 끄집어내야 돼요. 그리고 이걸 들어주는 사람이 만약에 없다면 말로 풀어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말로 풀어내는 것 이외에 또 보조적인 방법 하나가 글로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많이 쓰는 게 도움이 돼요. 특히나 표현적 글쓰기라고 아셔요? 아니요. 표현적 글쓰기. 요즘 인터넷에 보면 표현적 글쓰기 많이 소개가 되잖아요. 자기 감정을 한 20분 정도 시간 딱 내가지고 자기 막 속에서 떠오르는 대로 쓰는 거, 빠른 속도로 쓰는, 이게 이제 표현적 글쓰기거든요. 이걸 하면 감정이 해소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셔요. 시도를 해봐서 표현적 글쓰기가 잘 맞는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단지 표현적 글쓰기만이 아니라 일기, 그냥 일기 쓰기도 좋고, 뭐든지 글을 쓰는 거는, 그래서 메모지, 항상, 저는 그런 이야기 하는데, 우리 조현병 조울증을 지닌 당사자들은, 또 그리고 그 가족들은 항상 기록을 많이 해야 된다. 뭐든지 그때그때 떠오르는 거 자꾸 메모지에 써야지 되고, 또는 스마트폰 같은 거에 쓰면 써야 되고, 자꾸 중요한 자기가 관찰할 거, 이런 거를 기록하기도 하지만, 그때그때 감정, 떠오르는 감정 같은 것도 막 쓰고, 그냥 끄적끄적 하는 그런 거 많이 할수록 도움이 된다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적 글쓰기라든지, 일기 쓰기라든지, 또는 메모라든지, 이런 방법도 보조적으로 활용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자기 노출, 표현적 글쓰기, 그 이외에 뭐냐면, 몸을 쓰면은 이 화가 빠져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라, 산책 많이 하십시오. 무조건 산책 하루에 적어도 한 시간 산책은 하셔야 되고, 더 바람직하기는 할 수만 있다면, 밥만 먹고 나면 한 시간씩 산책하십시오. 배도 꺼드릴 겸 해서 산책 많이 하셔요. 이게 화를 줄여줘요. 산책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운동. 뭐든지 좋으니까 운동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 한 가지 정도의 운동을 취미를 붙여서 운동 꾸준히 하십시오. 이거 다 줄여줘요. 그래서 본인 안에 화가 있는데 이 화를 밖으로 에너지로서, 말로서, 글로서, 그리고 에너지를 소진시킴으로써 이거를, 이 화를 밖으로, 끄집어내야지 돼요. 화가 안에만 있으면 이게 자기를 공격해요. 그래서 화가 있어서 그렇고요. 화가 있어서 그렇고. 그래, 그 다음에 이거를 결심해야 돼요. 원리를. 자, 내가 지금 말을 좀 길게 하는데, 우리가 경조증 기간과 우울 기간을 잘 보내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우울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우울 기간은 뭐냐면, 이게 우리가 조울증이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보통 사람들보다 기간에 따라서 에너지가 많이 동원되는 시기가 있고, 에너지가 빠지는 시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조울증을 대다수 전문가들이, 상당수 전문가들이 감정의 기복이라고 하는 거에 초점을 두고 생각하는데, 조울증의 큰 특징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또 하나는 에너지 기복이 심하다. 요두 가지가 조울증의 양극성 장애의 제일 큰 특징인데, 상당수 전문가들은 감정의 기복에 더 주목을 하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감정의 기복은 부차적인 문제다. 에너지 기복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다.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동원이 되는 시기가 있고 에너지가 빠지는 시기가 있어요. 네. 에너지가 동원이 되는 시기가 경조증 시기고 조증 시기 경조증 시기고 에너지가 빠지는 에너지가 없는 시기가 요게 우울 시기예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거 자체가 내가 약을 먹고 내 자신이 잘 나를 알고 이해하고 한다 해도 평생에 걸쳐서 이 기복은 보통 사람들보다는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되느냐면 경조증 기간을 잘 보내는 방법, 그리고 우울 기간을 잘 보내는 방법을 내가 스스로 터득해서 그 기간이 왔을 때잘 보낼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 충분히 잘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잘 보내다 보면 나중에 어떤 걸 경험하느냐면 우울 기간이 와도 에너지만 빠지지 우울하지는 않아요.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지 않고 에너지가 빠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잠을 많이 자요. 그리고 밖에 안 움직일라고 하루 20시간씩도 자요. 하루 20시간씩 계속 먹고 나면 잠오고 먹고 나면 잠오는데 잠만 자지 우울하진 않아요. 자기를 공격하지 않아요. 이런 게 있어요. 나중에 되면. 그래서 이 노하우를 잘 터득하면 되는데 그래 지금 이제 우울을 이야기하던 중이니까 그런데 우울에서 우울은 뭐냐면 에너지가 고갈됐으니까 이제 쉬어줘야 된다 하는 게 이게 우울이에요. 그러면 우울 기간을 잘 보내는 방법은 뭐냐면 아 내가 지금 우울 기간에 들어왔구나 하면은 충분히 잘 쉬어주는데 주력해야지 돼요. 우울 기간에는 우울 기간에는 안 해도 되는 일은 다 제껴야지 돼요. 다 제끼고 무조건 하고 잠을 많이 자주고. 무조건 하고 빈둥빈둥하고 쉬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일을 최소화하고 요렇게 우울 기간은 자기의 일단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데 주력해야 돼요. 몸을 쉬어주는데 몸과 마음을 쉬어줘야 되는데 몸과 마음을 쉬어주는데 주력하면은 우울 기간은 한달 이내에 지나가요. 우울 기간은 와요. 우울 기간은 평생에 걸쳐서 와요. 오는데 와도 한달 안에, 한 20일 만에 우울기간이 지나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되는데 잘 쉬어줘야 되겠다. 우울기간에 무조건 쉬어줘야 되겠다는데 이못 쉬게 하는 가장 주범이 뭐냐?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우울기간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쉬는 것 같은데 아니, 침대에 누워서 스스로가 자기를 계속 공격해 대면 에너지가 조금 올라오려면 이거 가지고 자기 공격하는 데 쓰고, 에너지가 조금 올라오면 자기 공격하는 데 쓰니까 우울 기간이 길어져요. 에너지가 차질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에너지가 올라오면 계속 자기를 공격하는 대로 에너지가 다 빠져버리니까. 이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에너지, 자기를 공격하는 말이 스스로에게서 올라올 때 무슨 말을 해줘야 되느냐면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해야 돼.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비교해줘야, 보호해줘야 돼요. 아니야. 아니야라는 말을 할줄 알아야 되고 또 하나가 괜찮아. 괜찮아라는 말을 해줄 줄 알아야 돼. 이두 가지로서 아니야, 그리고 괜찮아. 이걸로 내가 나한테 갑옷을 씌워줘야 돼. 철통 방어를 해야지 돼요. 내가 나를 공격해 올 때. 그래서 아니야, 괜찮아. 이두 단어를 계속 사용해야지 되고 나는 지금 충분히 쉴 자격이 있어. 나는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지금 휴가 기간이야. 나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충분히 쉴 거야. 쉬는데 주력할 거야. 난 지금 휴가 기간이야. 이렇게 돼야지 돼요. 그래서 무조건 하고 쉬는데 주력해야지 돼요. 그러면 이렇게 우울 기간을 보내면 이 우울이 얼마나 좋으냐 하면 이 우울이 진짜로 이게 휴식, 휴가 보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푹 쉬어주는 이 경험을 해요. 그러면서 이 우울 기간에는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내가 공부하는 방식, 사람들하고 사귀는 방식,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일하는 방식, 하여튼 내 삶에 대해서 점검하는 기회가 돼요. 내 삶에서 뭐가 어떤 허점이 있었는지, 어떻게 하면 더잘 대인관계를, 어떻게 하면 좀더 사람들하고 더 깊은 관계로서 지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기회가 돼요. 공부도 어떻게 하면 진짜 겉도는 공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제대로 더 공부를 잘할 수 있을지를
점검하는 기회가 되고, 나도 모르게 그게 점검이 돼요, 우울 기간에. 그러니까 우울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면, 사실은 쉬면서 점검을 하고, 그래서 다시 더 좋은 방법으로 다시 시작하는 그 기회가 되는 기간이 우울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우울 기간을 잘 쉬어주는 이 노하우를 터득해서 잘 쉬어줄 줄 알게 되면은, 우울 기간을 한 번씩 지날 때마다 사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요. 더 성숙된 사람이 돼요. 우울 기간은 그런 기간이고, 그다음에 경조증 기간은 뭐냐면, 경조증 기간은 이게 에너지가 동원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내가 맨날 생각만 하고 맨날 미루고 있던 일들이 이게 에너지를 받아서 추진할 수 있는 기회, 계기가 돼요. 그래서 경조증 기간에 필이 어디 꽂히느냐에 따라서 필이 공부하는 데 꽂히면 공부 엄청 잘 돼요. 필이 연애에 꽂히면 연애 거의 스토킹 수준으로 연애를 해요. 그래서 이게 선순환 악순환 내가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게 이 경조증 기간에 이 필이 건설적이고 좋은 쪽으로 이게 꽂혀야 되거든요. 그러면 공부라든지 밀린 과제를 하나씩 해요. 이때 일하는 사람 같으면 새로운 일을 벌려서 뭔가를 성공시켜내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삶의 목표가 확실한 사람은 경조증이 오면 경조증 기간을 잘 활용해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쪽으로 하나씩 가는 기회로 삼아요. 그래서 지금 우울 기간과 경조증 기간을 올까 봐 무서워만 하지 말고, 이 우울 기간을 보내는 중요한 노하우가 뭔지를 딱 포착해서, 그러니까 절대 자기를 공격하면 안 된다. 우울 기간은 충분히 잘 쉬어주는 데 주력해야 된다. 그러면 우울 기간이 오히려 좋은 자본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그 기간이 계기가 된다 이야기했고, 경조증 시간도 파괴적인 쪽으로 에너지를 쓰지 않고 건설적인 쪽으로 에너지를 쓰려고 하게 되면은 늘 머릿속에 뭘 생각해야 되냐면, 다음에 경조증 기간이 온다면 나는 이런 걸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다음에 경조증 기간이 왔을 때 실제로 내가 하고 싶었던 걸할수 있는, 그쪽으로 에너지를 쓸수 있는 그게 돼요. 그래서 요 이야기 중에 나왔지만, 우리가 조울증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데, 하나가 매일매일의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규칙화되어 있어야 돼요. 특히나 밤에 잠자는 시간 일정하게 자야 돼요. 9시면 9시, 10시면 10시, 11시면 11시, 대강 언제 잔다가 있어야 되거든요. 잠에 들어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경조증 있는 사람은 흔히 낮밤이 바뀌어요. 흔히 밤 시간에 깨어 있는 게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흔히 낮밤이 바뀌어요. 그래서 낮밤이 바뀌게 되면 그때부터 온 생활이 다 무너지고, 그렇게 되면은 에너지가 동원이 되더라도 생산적인 쪽으로 가지 않고 파괴적인 쪽으로 가고, 아니면 우울이 와서 자기를 공격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밤에 잠자는 시간을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버릇을 해야 돼요. 요 말은 어떤가요? 밤에 잠자는 시간 이야기했는데, 본인은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잠자리에 드나요? 아니면 흔히 낮밤이 바뀌나요? 규칙적으로 자는 편입니다. 대강 몇 시에 자요? 한 10시 반에서 11시요. 그 정도, 그거 고수해야지 돼요. 그래서 그 시간에 잠을 못 자면 의사 선생님한테 이야기해서 약을 더 증량을 시키든 또는 수면제를 복용하든 해서라도 자야지 돼요. 무조건 자야 되고, 그러고 나면 이제 경조증 기간에는 어차피 그 시간에 자도 경조증 기간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되고, 그다음 우울 기간에 되게 되면 늦게까지 자거든요. 그건 관계없어요. 그거는 잠은, 내가 또 하나 잠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는, 절대 알람을 사용하지 마라. 잠을 푹 자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잠을 푹 자고 깨면 하루에 몸의 컨디션이 좋은 상태로, 알람 쓰지 말고 잠은 잘수 있으면 푹 자고, 그 다음에 항상 내 몸의 컨디션이 최상의 컨디션이 되도록 그걸 신경 써라. 몸의 컨디션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잠푹 자야 되고 몸 컨디션이 좋게 유지를 해야지 되고, 그러면서
생활 습관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어야 돼요. 오전에 하는 일, 오후에 하는 일, 저녁에 하는 일. 여기 있어서 기본적으로 내 생활이 딱, 기본적인 생활이 잡혀야 돼요. 아주 너무 빡빡하게 돌아가면 안 되고. 하지만 생활이, 대체로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이 될수 있게끔 건설적인 생활 습관 요소들을 배치를 해야지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나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하는 게 호흡 수행. 그 다음에 산책. 이런 거 하거든요. 호흡 수행은 하려고 하면 아침 밥 먹기 전에 해야 돼요. 밥 먹기 전에 하고 호흡 수행. 그 다음에 밥 먹고 나면 산책. 이런 걸 하는데 아침 시간에 그거 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 오후 시간에 뭘 하는 게 중요하다. 저녁 시간에 뭘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내 생활을 딱 잡아줘야지 돼요. 그래서 위로는 삶의 목표가 하루하루의 생활에서는 규칙적인, 건설적인, 선순환적인 요 생활 습관이 딱 자리를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위에서는 삶의 목표, 지향점, 확고한 삶의 목표가 있어야 되고, 이게 위아래로 딱 잡아주면 생활이 잡혀요. 네. 그렇게 되는데, 하나만 질문할게요. 확고한 삶의 목표라는 표현을 했는데, 본인은 어떤 삶의 방향성, 목표, 살아야 되는 이유, 그걸 비교적 뚜렷하게 갖고 있나요? 어떤가요? 삶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막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 그 질문을 했던 것 중에 학교 다니는 학과, 네. 공부가 자기가 원해서 갔느냐, 지금 그 학과 공부를 본인이 좋아하느냐, 네.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 학과 공부를 본인이 좋아한다면 그쪽 안에서 자기가 자기 진로 같은 걸 구상을 하게 될 거고, 한데, 이게 그래서 본인이 욕구 탐색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정말 살면서 하고 싶어 하는 게 뭐지? 내가 할때 정말 신나고 재미있는 게 뭐지? 이거가 내가 알아지면, 차차 알아차리게 되면 이거에 입각해서 내가 삶의 목표 또는 살아야 되는 이유, 꼭 하고 싶은 일, 뭐 이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목표가 딱 정해지면, 그건 조현병이든 조울증이든 이 목표가 확실한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떤 난관이 와도 다 돌파하고 가요. 이게 진짜 목표면. 가짜 목표면 장벽이 나타나면 바로 무너져버리고 포기해버리지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를 발견한 사람은 그 다음부터 시작했던 병은 문제가 안 돼요. 네. 그런 것과 비애고고, 그런 게 필요하면 우리가 본인이 스스로 이 삶의 목표를 구체화시켜서 정할 수 있으면 좋고, 이게 나도 잘 모르겠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이거를 삶의 목표를 정하기 위해서라도 심리 상담을 받으면 도움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상담을 하다 말고 내가 한 20분 동안 지금 거의 강의를 해버렸는데, 그래, 지금 내 이야기 듣고,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뭐 소감, 강의 들은 소감. 저는 왜 나는 왜 항상 나를 위해 나한테 자기 비하를 하고 자기 혐오를 하고 그러면서 그 자기 혐오를 한제 자신이 더 싫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됐었는데 그 원인이 저한테 화가 있다고 화저제 안에 있는 화가 아직 다 표출이 안 돼서 그런 거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건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인데 제가 그아잘 혼자만의 시간도 가져보고 하면서 혼자서 어떤 화가 제 화가 어떤 게 있는지 좀 다시 분석해보고 적어보고 그리고 그 화를 엄마랑도 충분히 얘기해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우울증 기간이 저는 정말 싫었어요. 너무 무기력해지니까. 근데 이 또한 휴가 같은 효과가 있고 내 삶을 점검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주셔서 또이 우울증 기간에 다시 볼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제가 우울증이 딱 우울적인 생각이 들 때,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괜찮아, 라는 말을 해볼 생각을 잘안 했었었는데, 이번엔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케이. 제대로 알아들었네요. 내가 하려고 이야기했던 핵심을 다 딱딱 세 가지를 딱딱 다 짚어내셨네. 그 중에 특히 맨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이게 본인은 처음에 사연 보낼 때 본인은 내가 너무 싫다. 나는 내가 너무 싫다.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다. 나는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왔는데 여기에서 내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게 본인이 항상 자기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는 본인이 사연 보낸 고특성은 우울 기간에 본인이 본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나를 싫어한다기보다는 어떤 힘인가가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데 그 어떤 힘인가가 나를 공격한다 했는데 그 힘이 과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 과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 거고. 그래서, 하여튼 항상 본인이 본인을 항상 미워하는 게 아니다. 우울 기간에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딱 일어나면, 자기가 자기를 미워할 때그 생각에 빠져들면 안 되고, 바로 알아차려야 되는 게, 아, 내가 혹시 우울 기간 시작된 거 아닌가? 이렇게 알아차려야지 되고, 아, 그래서, 보니까, 아, 우울 기간 시작된 것 같으네?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 내가 나를 보호해줘야 되겠다. 지금부터 갑옷 입어야지 된다. 그래서, 아니야, 괜찮아. 이 말을 자기한테 끊임없이 해줘야지 돼요. 그렇게. 오케이. 그래서, 오늘, 어떤가요? 이 정도, 이제 이야기, 오늘 상담을 마쳐도 되나요? 어떤가요?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 오늘 상담에 대한 소감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좀 소감이 어떠셔요? 저는 일단 선생님이랑 계속 말하면서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거 예를 들어서 뭐 경조증 기간이 몇 주에 주기가 어떻게 됐는지 우울증 주기는 또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그 경조증이 뭐 고3 때뭐 1학기 때 있었는지 뭐 그런 역사 같은 게한 번도 정리해본 적이 없었는데 제가 그 삶을 되돌아보면서 언제 언제 있었고 주기는 점점 짧아지고 있다라는 것도 더 알게 돼서 좀 용기를 얻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제가 가장 이번 고민이었던 게제 자신을 싫어하는 건데 제 자신을 싫어하지 않는 방법을 좀알수 있게 된것 같아서 좀 용기가 났어요. 그랬네요. 비슷한 질문인데, 오늘 이제 상담 받기 전에 본인이 상담 받으면 이러이럴 거다라고 기대했던 거 하고, 막상 상담 받고 나서 지금 생각하고, 받기 전에 하고, 받고 나서 하고의 차이를 이야기하자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솔직히 저도 이게, 솔직히 말하면 이것도 유튜브로 나가는 거라서 좀 준비를 했었단 말이에요. 아, 근데 예. 준비를 좀 했는데, 그냥 저는 그 원인을 찾기보다는 제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라는 제목에 맞게 그 방법들을 우선적으로 설명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 원인을 파고들고, 짧은 시간이지만, 1회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인데도, 그 깊숙한 것, 제 내면까지 다 파고들어 주셔서, 되게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 다음에 혹시 나하고 한번더 상담을 하게 된다면, 다음에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상담을 하고 싶은가요? 저는 그, 아직 가끔씩요, 제가 사이코패스 같은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양이를 칼로 찌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 화에 관련된 것 같은데, 저는 그 화에 대해서 다뤄보고 아, 그러네요. 본인의 화에 대해서 다뤄보고 싶다. 옆에 이제 어머님께서도 쭉 들으셨으니까, 어머님께서 쭉 들으시고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교수님 강의 때문에 이제 강의 덕분에 예. 이제 그제 딸을 그래도 제가 잘좀 자리를 잘 감당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잘 이끌어 이렇게 방향성을 잡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방향성에 맞춰서 이제 그 에너지의 그 쓰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얘가 뭘 하고 싶다 할 때마다 이제 흔쾌히 제가 허락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병은 있지만
이렇게 삶하고 병을 투트랙으로 이렇게 가라. 이 말씀을 늘 명심하고 이랬어. 그리고 이제 걔가 아프더라도 그 자기 결정권 일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제가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아마 이제 할수 있었던 그큰 힘이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수님하고 직접 상담을 하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하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잔소리? 이게 느낌으로 좀 왔다면 교수님 말을 아주 경청을 너무 잘하고 정말 그 뭐야 가슴팍에 확 닿고 있구나. 이거를 제가 이렇게 옆에서 예, 들으면서 이제 메모하는 거라든가 요점 정리를 딱 해서 얘기하는 거 보고 저도 어우 잘 들었네. 그냥 훨씬 엄마가 얘기하는 것도 확실히 그 이제 그 상담 선생님, 그 교수님하고 얘기하는 게 효과가 진짜 훨씬 많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어머님께서 이제 다음에 저하고 공개 상담을 하기로 신청을 해놓으셨다 했는데, 어머님께서 네. 저하고 상담을 하실 때에는 어떤 내용을 상담을 하시고 싶으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런 거였거든요. 그 얘기를 엄마에 대한 불만을 쭉쭉쭉 짜줘라 이렇게 해서 제가 많이 그거에 이제 해서 이제 제가 많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 거는 있고 그 제가 하고 싶은 거였던 거는 이제 딸이 그 이제 고민했었던 거랑 비슷해요. 그 이제 자기 혐오가 들어가면 어떻게 옆에서 도와줄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이랬었는데 이제 그 아까 상담 그 내용 중에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그래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뭐 예, 예. 그러셨네요. 그래서 예. 뭐그 교수님 많이 그 시간이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네, 이런 부분을 제가 제일 궁금해했었던 예, 부분이었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 자세한 거는 이제 다음에 어머님 상담 때 다루면 되고, 마지막에 그 어머님께 잠깐 말씀하신 딸의 그 자기 혐오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어머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게 이런 거거든요. 지를 가볍게 편하게 해주려 하면 내가 그걸 나누어서 내가 덮었으면 내가 그거를 적어도 절반 이상 뚝 떼서 짐을 내가 떠안게 하고 받아버리면 지가 가벼워지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분노잖아요. 가슴 안에 화가 지금 엄청난 화가 사실은 들어있거든요. 화가 들어있는데 이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조현병, 조울증 이 병이 있는 애들이 기본적으로 착한 애입니다. 착한 애들이다 보니까 자기 안으로 쌓아두고 살아서 이제 이만큼 화가 있는 거예요. 화가 있어서 그화 때문에 절절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우울 기간이 되면 자기를 공격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고. 그래 그화 때문에 네가 절절맨다면 그래 엄마한테 그 화를 보내. 엄마가 그다 받아서 소화해 줘야 돼. 하고 엄마가 그냥 끌어안아버려야 되죠. 그러니까 지가 엄마한테 엄마 원망을 하고 엄마 화내고 또 자기 말에 엄마가 무섭다라고 했으니까 맞습니다. 그게 엄마가 무서우니까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아직도 많이 조심할 것 같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심 안 해도 된다. 내가 어려서 니를 키울 때 몰라서 그랬다. 미안하다. 이제부터 니 하고 싶은 말 뭐를 다 해도 내가 최대한 내가 잘 받아주도록 노력할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최대한 네 편하게 해라 하고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내가 듣다가 보면 내가 억울하고 나도 덩달아 안에서 화가 불끝 나고 서럽고 하더라도 이게 내가 내 자식 살리는 길이라면 보름 짜주는 거라면 힘든 거를 내가 대신 떠안아주는 거라면 그래 내가 감당하지. 내가 이 손도 감당 못하랴. 자식을 위해서 지가 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를, 저 짐을 내가 대신 받아주지. 저 자기 딸의 자기 혐오를 내가 끌어안아주지.
하고 내가 그걸 받아주면 따님은 수월해져요. 그렇죠. 자세한 건 다음 어머님 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담은 이제 이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예.